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미국 새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 아마 또 어제 오늘 굉장히 그렇죠. 많으실 텐데 예. 3대 지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올랐고요. 자세한 미국 시장 마감 상황 우리 미국 주식 MC다 미주미의 이양영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영입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줌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이양영 대표님 그 줌이 다른 그 줌 연결보다 워낙 선명하고 화질이 좋아서 그때 네. 이제 여쭤봤더니 LG유 플러스 쓴다고. 아, 그래갖고 거기서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전화 왔죠? 작가님한테. 예, 네, 근데 그 다음엔 연락은 없어요, 아직. 아니, 뭐 선물들인데 그. 아이, 그럼 그, 민망하죠, 그런 거.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런데 네. 야 그 LG유 플러스 담당자가 본 거야 교수님이. 아니 근데 일부러 한 건 아닌데 그 자연스럽게 전혀 아니죠. 네. 네. 하여튼 그, 진짜 이게 많이 보신다 이런 생각이 아 오늘도 화질이 맞습니다. 좋네요. 네. 네. 오늘 진짜 화질 좋네요. 네. 네. 그냥 계속 줌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질상으로. 네. 자 미국 주식 많이 올랐네요. 네, 엄청 올랐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니까요. 나스닥은 거의 2% 가까이 올라가면서 어찌 보면 앞서 그런 표현도 하셨지만 46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 시대를 어떤 뭐 축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여하튼 주식시장이 오늘 주가가 꽤 올라간 건 사실이 네. 되겠고요. 특히 그 와중에는 어떤 그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저 빅테크들 빵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올라간 것이 아주 네. 기폭제가 된 것은 분명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 자, 나스닥이 네. 훨씬 더 많이 오른 거는 뭐 넷플릭스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좀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스닥으로 대표되는 빵 주식들이 네. 실제로 보면 작년 8월 31일, 9월 1일 고점이었던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거의 길게 보면 4, 5개월 올시였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애플이 12월 달에 한번 바짝 사상 최고가를 갔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순환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좀 안배를 하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은 저도 그 앞서 충분히 정리가 됐지만 바이든 시대에 이렇게 오늘 뭐 특집들 아마 3프로에도 하시고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많은 언론이나 그리고 경제 방송, 증권 방송 다 할 텐데 저도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시대에 어떤 시장이 좋아진다, 경제 뭐 걱정 많은데요. 저는 그냥 팩트만 갖고 팩트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표를 한번 간단히 몇 개 네. 준비해봤는데요. 대통령 취임 이후에요. 이거는 누가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되든 간에 대통령 취임의 한 첫 1년에는 대선 이후 주가가 10.2%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2%는 실제로 S&P에게 연평균 10%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약간 네. 조금 더 올라갔다라는 정도 되겠고요. 특히 민주당이요. 공화당 대통령을 누르고 취임했던 거 바로 지금 같은 경우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4%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네. 또 하나 백악관과 의회를 동시에 민주당이 장악하는 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블루웨이브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11.8%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너무 큰 걱정 이런 것들을 얘기 많았었는데 큰 의심이 없어 보이고요.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1950년 이후에 민주당과 백악관 모두 장악한 경우가 18번 있었는데 평균 한 해를 따지면 한 9에서 10% 정도 올라갔고요. 예. 상승 확률은 10번 중 8번 정도는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거나 적거나 이거는 사실 공화당이 돼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돼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은 꾸준하게 올라갔던 것이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오늘 왜 이 기사를 어젯밤까지 생각 안 하다 오늘 갑자기 준비했냐면은 오늘 그 배런즈라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김 대표님 네. 잘 아시죠? 배런즈요. 월스트리트 자매지죠. 예. 네.
네, 아시다시피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마켓워치나 배런스 다 같은 회사입니다. 다 월스트리트 네. 저널 그룹인데 오늘 배런스의 탑 기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목 자체가. 제목을 제가 그대로 따왔는데 한마디로 보면 제가 아주 그냥 직역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요. 대통령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딱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림으로 딱 그 표현을 했는데 과거 최근에 10명의 대통령 시대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시대도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있고 부시 대통령 아들 아버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때 보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상관없이 오른쪽이 좀 더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부시 전 예전 대통령이나 그 닉슨 대통령 때는 재미없었지만 이 사람들이 뭘 큰 잘못한 건 물론 닉슨도 잘못하고 뭐 다 잘못하는 건 다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거보다는 시기가 어땠느냐. 그 당시에 경제 환경이나 금융 환경이 어땠냐가 더 중요하지.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에서 네. 대통령에 미친 영향이 결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얘기하고 매일 밤마다 우리 장도장 나오셔서 미국 주식은 실적만 보면 됩니다. 아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변수를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요. 변수를 조금 뭐랄까 좀 단순하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2주 전에 한 번 더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그래서 어젯밤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보면 조금 더 올라갈 텐데 도대체 바이든 당선되면 20%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어디 갔냐는 거죠. 지금. 나 어디 갔어. 아니, 어디인가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바이든 당선 후에 18%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네. 18%인데 오늘까지 더하면 한 10% 거의 20% 가까이 될, 예, 네. 네, 거의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블루웨이브는 이제 며칠 안 됐지만, 네. 블루웨이브가 되면 또 주가 큰일 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네.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좀, 제가 요즘 안마의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안마의자 같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보시기 바란다. 교수님, 안마의자에서 네. 또 전화 올 것 같습니다. 아유, 취소하겠습니다. 안마의자 어디에요? 뭐, 확실히 얘기하는데, 코지마예요? 네. 뭐, 바디브랜드예요?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그, 오늘의 이제 주식은, 이제 본론으로 주식이 들어가면 넷플릭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어저께 이제, 아마 어저께 그 아침에 개장방송에 3프로에서도 아마 외국 얘기하신 분이 나오면 전문가분이 넷플릭스 얘기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넷플릭스 어제도요, 어저께 시간에서 한 12% 정도가 이 24시간 전에 올라가긴 올라갔을 겁니다. 어저께 네. 시간에서. 근데 정규장에서 18%까지 올라갔다가 17% 약간 모자라게 올라갔는데요. 오늘 한마디로 주인공은, 주식시장에서 주인공은 넷플릭스였죠. 네. 넷플릭스가 빅테크뿐만 아니라 나스닥 그리고 전체 시장을 이끈 큰 어떤 힘을 발휘한 것 분명히 되겠는데요. 다 이제 넷플릭스는 이제 왜 제가 넷플릭스 굳이 말씀드리냐면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4,500만 가입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오리지널을 많이 보시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약간 어려운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그 기업이 매 영업을 잘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나가고 이자 비용이나 투자를 많이 하면 순현금으로는 마이너스가 난단 말이죠. 네. 그래서 프리 캐시 플로우라는 마이너스를 하는데 여태까지 넷플릭스는 가입자는 많이 늘었지만 엄청나게 제작을 하고 다른 컨텐츠 사다 보니까 순현금이 계속 마이너스였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차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죠. 차입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운이 좋게도 올해는 이제 순현금이 플러스 났어요. 그건 왜냐하면 제작을 취소된 게 많아요. 연기했거든. 네. 그러니까 가입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투자를 덜 하니까 올해는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가 순현금이 플러스 났습니다. 지금. 그러겠네요. 근데 4분기는 그나마 조금 마이너스 났는데 어저께 말한 것 중에 저는 가장 주목할 것이 더 이상 외부 차입은 없다라고 자신감을 빌었겠고요. 2021년은 이제 정상적인 물론 이것도 아직은 모르지만 정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으로 돌아가면서 연간으로 순현금 흐름을 기대한다는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게 상당히 컸고 그런 걸 갖고 오늘 몇몇 애널리스트가 직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진짜 기대했던 순간이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거기다가 이제 어제 핵심적인 것은 10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고려한 거죠. 고려. 이것도 결정한 건 아닌데 영어로 보면 콘시더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콘시더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고려한다. 예. 네,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한다 하고 나서 안 할 수도 있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이 정도 표현하면 이거 한다는 얘기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기폭제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이러면서 최소한 17개의 증권사가 오늘 바로 그냥 레포트나 커멘트를 냈는데요. 여러 군데가 모두 목표주가 올려놨습니다. 물론 여전히 매도 의견도 있습니다.
여전히 중요해져 있지만 목표 주가 최선을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오늘 그러다 보니 그런 비슷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올라갔는데 오늘 보면 구글도 오늘 최고가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 물어보지 않으셔도 딱 편하시잖아요. 여기서 오늘 3% 보신 분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팟캐스트나 네이버에서 보시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로 보는 층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역시 구글의 최고가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하겠고요. 작년에 쉽지 않았던 온라인 광고가 올해 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예. 얘기. 예, 이것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사실 구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소 이런 마가라고 표현하던 팡이라고 표현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오늘 주가가 다 오늘 크게 오른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전히 미국 시장은 고평가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뭐 차익실현 심리가 있다 얘기하는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것도 역시 팩트 체크만 해드리겠는데요. 네. 우선 고평가로 논쟁을 보면 표를 보시면 충분히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PR로 얘기하건 뭐 GDP 대비 US 마켓 캡으로 얘기하건 이건 이제 벅시SOE 지수라고 많이들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 되겠는데 어찌됐건 대부분이 백분율을 보면 거의 100% 내지 95%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멀티플이 자체가 좀 올라간 건 분명히 팩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몇 가지만 한 보면 미국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고평가했다는 것도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미국이 23.2배 정도 나옵니다. 포워드로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을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위에 빨간 거가 미국의 12개월 예상 실적 PR이고요. 그 아래 거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인데요. 항상 전 세계 대비 미국은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분명히 고평가 때 미국만 고평가는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 전 세계 지수가 17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제 이후 대부분이 다 닷컴 버블이에요. 최고가 나오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은 지난 9월보다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익 전망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한국입니다. 한국도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도 제가 여태까지 보면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나옵니다. 지난달까지 13.7배 정도였는데 올해 또 더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1990년 이후 최고로 MSCI 기준으로 보면 15.1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고평가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항상 그 나라에 속한 게 분명하지 그러니까 다를 뿐이죠. 고평가되어 있는 건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고평가 이렇게 되면 주가는 언제라도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조정을 많은 분들이 조정되면 큰일 난다.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조정되면 큰일 났다 얘기하고 있지만 조정이란 것은 교과서처럼은 10% 고점에 10% 하락인데 혹시 뭐 김프롬님은 잘 아시겠지만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르실 텐데 미국도요. 평균적으로 보면 10개월 만에 한 번씩 조정이 옵니다. 10개월에 한 번씩. 네, 그래서 조정은 제 표현은 그렇지만 조정은 늘 친구와 같은 거다. 네, 친구와 같기 때문에 너무 그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정에 대비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분산 투자를 하시고 지나친 레버리지는 좀 곤란하다. 이 정도만 하시면 네. 조정은 늘 지나가는 친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오면 뭐 큰일 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속도가 빠른 속도로 물론 아직 저 밑에 있지만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건 분명히 팩트고요. 그에 관련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에브리바디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역시 팩트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1990년대 이후에 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 흥미롭습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노란 것만 하나 중간중간에 쳐놓은 부분이 그것만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13개월 동안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80%포인트가 올라가고 그때는 이제 연준도 금리도 빠르게 올린 것 분명히 사실이 되겠습니다. 13개월 동안이 되겠고요. 2000년도에도 그 닷컴 버블 직후 전후에서 또 금리를 많이 올렸고요. 2003년, 2006년에도 리만 사태 직전에 막 호황했을 때 또 한 번 올렸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18년까지 한 네 번 정도가 금리가 이제 빠르게 나름 올라갔던 시기가 됐는데요. 흥미로운 건요. 그 당시 모든 기간 중간에서 93년과 94년 그 기간에 1% 조정 보인 걸 외에는 기본적으로 반권 조건 주가는 계속 올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마디마디 중간에 흔들릴 거였지만, 어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주가가 큰일 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잘못됐다. 뭐 사실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실적 회복이 지연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전 이 네. 부분은 진짜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S&P 500이요. 4분기 분명히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요. 전전주 대비 전주에 또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규모 자체가 지금 이익 전망이 좀 상향되고 있다. 물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고요. 한국 국가 미국과 자주 보여드리는 이익 조정 비율이요.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본격적인 주가 조정은 이익 조정 비율이 먼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격히 내려가거나 마이너스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전 아니라고 보고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업들의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기대 이상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이 앞으로 너희들의 기업이 좀 좋아질 거 아니야, 나빠질 거냐 얘기할 때 보면 가이던스를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워낙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냐 그러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미국이나 서양 자본주의의 특징인데요. 미국이 최근 들어서 가이던스를 올리는 것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올리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가이던스를 많이 올리는 것이 산업재, 이민소비재, IT 쪽이 꾸준하게 가이던스를 높이고 있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네. 2021년 1분기만 좀 이제 4분기 지나갔으니까 1분기를 보면 이민소비재, 금융소재 이런 쪽의 이익 전망이 좀 상향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역시 이런 것들은 이익 전망 자체에서도 조정 비율로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이민소비재, IT, 금융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라면보다는 자동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필수비재. 작년 이제 그 소위 팬데믹이 막 확대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휴지 사고, 클로락스 사고, 그 위생용품 사고, 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막 먹거리를 샀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흔히를 보면 경기 방어적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라면을 한 개 먹던 사람이 열 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라면이 아니라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표적인 것들이 자동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물론 애플카 때문에 올라가고 기아차가 있겠지만 GM도 마찬가지, 전기차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건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주식 다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죠. GM도 엄청 올랐죠. 네, 그런 걸 보면 산업재, 소재주, 금융주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산업재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보면 추가적으로 보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어닝 시즌 시작됐잖아요, 대표님. 네. 보시면 어닝 시즌에도 이런 미국은 이런 통계가 좀 많은데 어닝 시즌 참고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알코야였고요. 최근 들어서는 블랙락이나 JP 모건부터 어닝 시즌을 얘기하고 통상 6주를 얘기하거든요. 예, 네, 6주면 과거 6주의 어닝 시즌 보면 2013년에 이것도 재밌습니다. 총 31번 중에 25번이나 올라갔고 평균 2.1% 올라갔다는 거죠. 물론 이게 통계는 통계일 뿐이지만 시장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 너무 보수적이거나 너무 조정에 대한 겁먹지 마시고 너무 그 분산 투자만 잘하시고 레버리지만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저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나쁜 얘기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네.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뭐 사실 그 너무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걱정들도 좀 있잖아요. 뭐 그 앞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대 열리면서 뭐 이 블루웨이브나 또 미중 갈등이나 뭐 바이러스 퇴치 뭐 이런 숙제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첫날이니까 야 희망을 보지만 네. 이제 일해 나가다 보면 야 이것도 뭐 좀 문제고 어렵고 이런 게 또 나오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네.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문제가 이제 백신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과연 그게 잘 될까 이런 것들이 가장 많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백신에 대한 기대감 크고 치료제도 나온다, 안 나온다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 안 돼갖고 효과가 없어갖고 이런 그 경제 활동이 지연되는 것은 재개가 지연돼 그러면 이제 올해도 어려운 거죠. 그렇죠. 손만 꿀 수는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줄어드는데 뭐 여러분들도 같이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 그래프를 하나 재밌는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냥 팔아야 되는 이유들이란 영어가 있습니다. 이게 reasons to sell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네. reasons to sell이란 걸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이게 재미나는 거가 한 그 제가 유명한 그 예를 들면 칼럼니스트가 이것만 6개월에 한 번씩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친구가요. 예. 네. 여러분 누구나 다 구글링 하시면 제일 먼저 뜨는 화면이 이겁니다. reasons to sell. 팔아야 될 이유를 한 6개월마다 하는데요. 이제 올해도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은요. 이게 보면 2000년 이후에요. 2000 중반대 이후에
얼마나 많은 팔아야 될 이유가 많았냐는 거를 보여주는 예. 건데 이 그림이에요 자체가. 예. 뭐 여기 보면 지금이야 지나갔지만 여기 지금 중간에 나중에 다 천천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뭐 20% 떨어질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뭐 기름 유출도 있었고 아, 수많은 거가 있었다는 얘기 여기 보면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선호본에 또 미국의 그 연방 정부의 셧다운도 있었고 수많은 것도 있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시대는 이제 지나갔지만 혹시 기억하세요? 첫 때부터 우리나라에 보면 냉장고 뭐 관세하고 철강 관세에서 무역 전쟁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무역전쟁 얘기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이 사람의 결론은 주식시장은 꾸준하게 올라왔다는 것이 되겠고 꾸준하게 올라온 이유는 우리 장호석 본부장, 장도장도 매번 말씀하시지만 S&P 500의 이익이 계속 올라왔다는 거죠. 물론 떨어질 때도 있죠. 떨어지면 주가는 같이 떨어졌죠. 그게 작년이나 또 작년에도 있었고 2016년에도 있었고 2018년에 조정이나 특히 작년에 심한 약세도 있었지만 꾸준하게 결국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익의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결론은 예. 전 이렇게 오늘 정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마디로 크게 생각하시라. Think big이다. 네. 저는 오늘을 이 말씀의 결론을 드리고 싶으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전부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Think big. 네, 싱크빅은 이제 웅진 네, 막판까지 이제 전화 올 것 같군요. 웅진 싱크빅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고래죠, 고래. 네, 네 고래죠. 네. 고래죠. 네. 근데 고래같이 우직하게 보라는 건데 이게 진짜 네. 약간 다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올 건 없지 않습니까? 왜?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고래가 우직함이 있잖아요, 우직함. Think B라고 썼더니 이걸 잡아준 겁니다. 아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가 무슨 고래 재벌이 주제에 고래 같은 걸 생각하고 이미지를 찾지 못하거든요. 그렇군요. 듀공 아닌가 듀공?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해 준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고래치고 고래랑은 약간 생김새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여튼 뭐 큰 물고기로. 네. 하여튼 오늘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이항영 대표님 크게 생각하겠습니다. 길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흥국증권의 송재경 센터장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